동시에 먼 님은 허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중국어의 이혜임 교수입니다. 오늘도 챕터 2 모발 및 두피 관리 중에서 회화사, 샴푸 및 모발 비듬 케어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학습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제1강 기초 중국어 가족, 직업, 나이 묻기 제2강 뷰티 중국어 회화사입니다. 샴푸 및 모발 비듬 케어입니다. 다자도 준비하오로마? 수업 준비 다 되셨죠? 나 워먼지우 카이실러.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第五课，他在医院工作。제 5과 사진으로 배우는 중국어입니다. 첫 번째 사진, 은행이 있어요. 인헝이라고 있습니다. 이성, 이성. 인헝, 인헝. 자, 옛날에 돈은 은자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경영하는 곳을 행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한양행이라고 불렀었죠. 돈을 경영하는 곳, 네, 은행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인헝, 인헝. 그 오른쪽 사진은 호텔입니다. 호텔을 주점이라고 해요. 지오디엔, 지오디엔. 지오디엔 앞에 큰 대자를 써서 따 지오디엔이라고도 합니다. 따지오띠에, 따지오띠에, 네, 대주점이라고 합니다. 자, 지오띠엔 이외에 호텔의 다른 말이 판띠엔이 있어요. 그리고 빈관이라고도 합니다. 빈관. 밥반자를 써서 다 같이 판띠엔, 판띠엔. 손님 빈자를 써서 빈관, 빈관. 네. 자, 이 빈관은 지우디엔이나 판디엔보다 조금 더 낮은 급의 호텔을 네, 지칭합니다. 그 아래 사진 보시면 병원이 있어요. 우리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의원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이에요. 이위엔. 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이위엔. 이위엔. 그 오른쪽 사진은 백화점이 있어요. 百货商店, 百货商店. 百, 100가지, 많은, 货, 재화화자인데요. 물건이에요. 많은 물건을 파는 商店, 상점. 네, 그냥 상점은 商店이라고 하고, 백화점은 百货商店, 百货商店, 百货商店. 제5과에는 어떤 세 단어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 집 가짜입니다. 자, 집을 중국어로 지아라고 읽습니다. 지아, 네, 지아. 우리 집을 워지아라고 하고요. 네, 친구 집은 펑요지아, 펑요지아라고 합니다. 오른쪽 단어 여우가 있습니다. 있을 유자이죠. 네, 영어의 have에 해당되는데요. 我有, 나는 있습니다. 나는 중국 친구가 있습니다. 我有中国朋友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부정문은 不有가 아니라 没有라는 거 기억하세요. 没有. 네, 我没有中国朋友. 나는 중국 친구가 없습니다. 있으면 有, 없으면 没有. 자, 그 다음 단어 지가 있는데요. 자, 번째 자를 보면은 네, 이런 한자인데 얼마 기자입니다. 얼마 기자를 간체자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지, 네, 간략하죠? 이렇게 씁니다. 지. 며칠이라는 뜻인데요. 의문 대명사입니다. 수를 묻는 의문 대명사. 네, 숫자, 수를 묻는 의문 대명사인데,
10 이하의 수를 물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몇명 있습니까? 할때그 몇이에요. 몇 시, 네, 몇 월, 며칠, 그 다음 가족 수가 몇 명이냐. 10 이하의 수를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자, 거우가 있는데 입구자인데요. 네, 여기서는 식구를 세는 단위, 네, 식구를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몇 식구입니까? 지커우런이라고 합니다. 니저 요지커우런, 네, 당신 집에는 몇 식구가 있습니까? 세 식구 있어요. 그러면 쌍거런이 아니라 쌍커우런, 식구를 세는 단위, 양사, 네, 커우 입구자를 넣어야 됩니다. 네, 쌍거런 하게 되면 세 명이고요. 쌍커우런 해야 세 식구가 됩니다. 그 다음 단은 이제 또우가 있는데, 네, 모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워먼또, 네, 그들 모두, 타먼또, 네, 很好, 잘 지낸다. 의문 대명사가 있네요. 谁입니다. 네, 누구 숫자인데요. 谁라고 발음합니다. 谁, 네, 谁라고도 발음하는데 보통 谁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역시 의문 대명사이죠. 他是谁?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他是谁? 他是我爸爸. 他是我妈妈. 자, 아빠 발음 읽어보세요. 사성경성이죠. 爸爸, 爸爸. 네, 엄마는 마마. 일성경성. 장음 단음이에요. 길고 짧게. 마마. 네, 다시 아빠. 爸爸. 엄마는 마마. 네, 일성경성은 길고 짧게 발음하죠. 마마. 네. 他是我爸爸. 他是我妈妈. 네. 그는 우리 아빠입니다. 그녀는 우리 엄마입니다. 다음 양사가 있는데요. 네, 거입니다. 거 경성이죠. 사물이나 사람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개, 이거, 한 명, 이거는, 수사, 양사, 명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네. 낫, 개자입니다. 원래 번째자는 이렇고요. 네, 이것이 이제 간략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명도 되고 한 개도 됩니다. 자, 두 개는 얼거가 아니라 량거라고 했죠. 두 명은, 네, 얼거런이 아니라 량거런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언니 누나가 있는데 제제라고 발음합니다. 삼성경성 제제. 她是我姐姐. 네, 그녀는 나의 누나입니다. 나의 언니입니다. 다음으로 전치사가 있네요. 허, 네, 발음 허어. 허, 우리 일성으로 허 하게 되면 마시다가 되죠. 네, 일성으로 하게 되면 한자가 다른데 발음이 일성으로 하게 되면은 我喝咖啡. 네, 我喝普洱茶. 그때는 일성이에요, 마시다는. 이성으로 하게 되면은 허, 네, 한자도 바뀌고 의미도 달라지죠. 누구누구와, 네, 그리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我和你, 나와 너, 나와 당신, 我和你. 그리고 가족 나열할 때, 我家有, 우리 집에는 爸爸, 妈妈, 和我, 네, 그리고 저희입니다. 네, 전치사로 누구누구와, 그리고 그리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화 이세 단어입니다. 자, 做 있습니다. 做. 네, 뭐뭇을 하다라는 뜻의 동사이죠. 자, 설치음입니다. 쯔, 做. 네, 사성. 做. 니, 做什么?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你做什么?我学习汉语. 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我学习, 네, 공부하다, 학습이죠. 汉语, 한어, 중국어예요. 我学习汉语. 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你做什么? 네, 뭐 하세요? 我学习汉语. 자, 공조가 있네요. 공조. 네, 일, 명사로는 일, 동사로는 일하다요. 你有工作吗? 네, 당신은 일이 있습니까? 你有工作吗? 네, 그때는 이제 명사이고, 你工作吗? 네, 당신은 일합니까?
이 문장에서는 동사이죠. 자, 타, 네, 계집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야, 3인칭. 사람인이 오게 되면 그 남자이죠. 발음 똑같습니다. 타, 이성, 뭘까요? 이성, 네, 의사이죠. 우리 병원이 중국어로 뭐였나요? 이위엔, 네, 의원이잖아요. 이위엔, 그 의원에서, 이위엔에서 일하는 先生, 선생님. 합쳐서, 네, 줄여서 이성입니다. 네, 이위엔 先生, 줄여서 이성, 네, 닥터이죠. 짜이가 있습니다. 짜이는 전치사로는 어디 어디에서, 네, 동사로는 어디 어디에 있다. 네. 병원 있네요. 이위엔. 네, 병원 이위엔. 그럼 나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我在医院工作. 네, 나는 병원에서 我在医院 공조 일한다. 今年, 네, 금년 올해입니다. 今年, 내년은 뭘까요? 네, 明年이죠. 明年. 다음 이제 또는 많다라는 뜻의 형용사도 되는데 품사가 이제 부사가 되면은 얼마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얼마나. 네. 그래서 또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의문문이 돼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따가 있는데 따는 이제 크다입니다. 그래서 또따 하게 되면 얼마나 큽니까? 또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또따 하게 되면 나이를 묻는 표현이 됩니다. 네, 얼마나 크냐? 중국인들은 나이가 많다라고 하지 않고 크다라고 해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네, 니또따 하게 되면 당신은 얼마나 큽니까? 다시 말해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네, 표현입니다. 자, 수이는 이제 해세자라는 의미죠. 해세. 네, 도금 우리 훈으로는 이제 해세라고 읽는데 나이를 말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서른 살입니다 할때워 30 수이. 네, 나이를 세는 단위예요. 40살이면 워 40 수이. 네, 이렇게 말합니다. 니또 따. 네, 당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살이면 워 20 수이. 워20 수이. 家有几口，都谁？爸爸妈妈、哥、姐姐和做。工作，他医生在医院，今年多大岁？가정복귀 관련 표현 함께 알아볼까요? 이수영이 박대한의 가족에 대해 묻습니다. 니자 요 지커런? 자, 가족 수를 묻는 표현입니다. 네, 식구가 몇 명이에요? 가족 수가 어떻게 돼요? 라는 표현이죠. 니자 요 지커런? 자, 직역하면 니자 당신 집에는 여우 있습니까? 네, 동사예요. 지커런 몇 식구? 자, 수를 묻는 의문사 지가 왔고요. 가족을 세는 단위 거우가 왔습니다. 네, 의문 조사 많은 필요가 없죠. 의문 대명사, 수를 묻는 의문사 지가 있기 때문에 의문 조사 마가 필요 없습니다. 자, 니자 당신 집에는 여우 있습니까? 지 거울은 몇 식구가? 의역하게 되면은 가족 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식구가 몇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니자 요지 거울은
대답은 어순 그대로, 네, 의문문 그대로 어순입니다. 평서문도 의문문과 평서문 어순이 똑같아요. 중국어는 이지 자리에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我家有四口人. 우리 집은 네 식구입니다. 네, 우리 가족은 네 명이에요. 我家, 우리 집에는 주어 나오고 여우 동사 바로 나와야 되겠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四口人, 네 식구가요. 세 식구면은 我家有三口人. 네, 다섯 식구면 我家有五口人. 자, 가족 수를 물었으니까 이번에는 가족 구성원을 묻습니다. 你家都有谁? 네, 가족이 누구누구예요? 你家, 당신 집에는 또, 네, 모두, 有, 있습니까? 동사죠. 谁? 누구누구? 네, 복수도 谁, 단수도 谁? 네, 단복수 다 됩니다. 谁는? 你家都有谁? 네. 당신 집에는 모두 누구누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我家有가 생략됐어요. 자, 우리 집에는 爸爸, 아빠, 妈妈, 엄마, 一个姐姐, 네, 한 명의 누나겠죠? 수사, 양사, 명사, 一个姐姐, 누나 한 명, 和, 그리고 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나입니다. 和我. 네, 가족을 소개할 때맨 마지막에 이제 나를 놓죠. 마지막에 저 자신을 놓습니다. 我家有, 우리 집에는 爸爸, 妈妈, 一个姐姐, 和我. 네, 누나가 둘이면은 两个姐姐라고 말해야 되겠죠. 爸爸, 妈妈, 两个姐姐, 和我. 네, 자신을 맨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再读一遍. 네, 重复一遍. 식구가 몇이에요? 당신의 가족은 몇 명이에요? 你家有几口人? 你家有几口人? 네 식구예요. 우리 집은 식구가 넷이에요. 我家有四口人. 我家有四口人.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당신 집에는 누구누구 있어요? 식구가 누구누구예요? 你家都有谁? 你家都有谁? 아빠, 엄마, 네, 누나 한 명, 그리고 저예요. 我家有, 네, 우리 집에는 있습니다. 생략하고, 爸爸, 妈妈, 一个姐姐和我. 我家有, 爸爸, 妈妈, 一个姐姐和我. 你家有几口人？我家有四口人。你家都有谁？爸爸妈妈，一个姐姐和我。你家有几口人？我家有四口人。你家都有谁？爸爸妈妈，一个姐姐和我。여우는 가지고 있다의 뜻으로 소유를 나타냅니다. 영어의 have예요. 그래서 워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형은 뿌요가 아니라고 했죠. 네, 메이요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워 메이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더잘 되겠죠? 워요 哥哥, 메이요 姐姐. 자, 나는 뭐는 있고 뭐는 없어요? 네, 워요 哥哥. 나는 오빠, 형은 있는데요. 没有, 姐姐, 언니, 누나는 없습니다. 여우, 가지고 있다. 没有는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없다, 입니다. 他没有中国朋友. 네, 他没有, 그는 뭐가 없어요? 中国朋友, 중국 친구가 없습니다. 你有中国朋友吗? 네, 여러분은 중국 친구가 있나요? 있으면 有, 없으면
没有. 자, 중국 친구가 한명 있어요. 我有一个中国朋友. 자, 중국 친구가 두명 있으면 我有两个中国朋友. 我有两个中国朋友. 没有人은 무슨 뜻일까요? 没有人, 사람이 없다. 네, 아무도 없다입니다. 没有人. 자, 有人吗? 사람 있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有人吗? 아, 아무도 없네. 没有人. 수를 묻는 의문 대명사 지입니다. 네, 자, 얼마 기자의 약자이죠? 이 지는 뭐를 물을 때 사용한다고요? 숫자, 수를 물을 때 사용한다고요? 네. 자, 10 미만의 적은 수를 물을 때 사용하죠? 그러면 10 이상의 많은 수를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는 多少입니다. 네, 의문 대명사야, 多少, 얼마. 그래서 얼마예요가 뭐였죠? 多少钱, 그쵸? 저거 多少钱, 네, 이거 얼마예요?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할때 多少으로 물어야 되겠죠? 네, 지로 물으면 안 됩니다. 네, 10 이상의 많은 수를 물을 때는 多少. 네, 중국인 口 有多少. 자, 你有几个妹妹? 그랬습니다. 你有几个妹妹? 당신은 여동생 몇 명입니까? 几个 몇 명이에요? 几个 몇 명? 네, 수사, 양사, 명사. 이지 자리에 숫자가 오면 되겠죠? 여동생 한명 있으면 我有一个妹妹. 你买几本书? 네, 지 번이 몇 권이에요? 책을 세는 양사 번이죠, 번. 몇 권? 지 번. 자, 이지 자리에 숫자가 오면 됩니다. 책한권살 거예요. 我买一本书. 네, 나는 삽니다. 我买 책한 권, 一本书. 자, 책두권살 거예요. 我买两本书. 我买两本书. 가족 코칭 함께 읽어볼까요? 친할아버지입니다. 예예. 예예. 친할머니. 나이나이. 나이나이. 자, 우리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예 나이나이라고 하죠. 자, 오른쪽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자, 외할아버지부터 읽어볼게요. 와이공. 네, 외족이라서 이 외자, 바깥 외자를 씁니다. 와이공. 와이공. 외할머니, 와이포, 와이포. 네, 외할머니를 라오라오라고도 해요. 라오라오. 자, 아빠, 빠바, 빠바. 엄마, 마마, 마마. 나, 워, 워. 언니, 누나, 제제, 제제. 오빠, 형, 哥哥, 哥哥. 남동생, 弟弟, 弟弟. 여동생, 妹妹, 妹妹. 자, 이어서 직업과 나이 묻기 관련 표현 알아볼까요? 자, 이수영이 박대한 누나의 직업을 묻고 있죠? 니 제제 做什么 工作? 당신의 누나는 무슨 일을 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니 제제, 네, 당신의 누나는 주어이죠? 做, 동사입니다. 뭐뭇을 하다예요. 什么 工作? 무슨 일? 네, 목적어입니다. 전체가. 什么 工作? 무슨 일? 자, 여기서의 이 공조는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명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 做什么工作? 네,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니 제제 做什么工作? 당신의 누나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그랬더니 박대한이요. 她是医生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녀는 医生입니다. 의사입니다. 네, 우리 누나는 의사예요. 她是医生. 她在医院工作. 자, 그녀는 어디서 일해요?
병원에서, 자이 이외. 네, 병원에 있다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병원에서. 네, 전치사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자이는 왜요? 꽁소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녀는 병원에서. 그래서 장소 부사가 먼저 옵니다. 동사 앞에 장소 부사가 먼저 와요. 병원에서 꽁소 일합니다. 네, 한국어 어순과 똑같죠? 전치사만 장소 앞에 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병원에서가 자이 이위엔입니다. 꽁소. 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주어 그리고 장소 부사 그리고 동사예요. 타 자이 이위엔 꽁소. 타진 옌도 따. 자, 나이를 묻는 표현입니다. 니 쪼어 什么 꽁소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고, 니또 따는 나이를 묻는 표현이죠. 타진 옌도 따. 자, 그녀는 올해 또 따. 얼마나 큽니까? 이 말은 나이가 몇이에요? 네. 같은 이제 그 10살 이상의 10살 이상이에요. 같은 동년배끼리 나이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니또 따. 네. 10살 미만은 니 지수이라고 말해요. 몇 살? 니 지수이 지를 씁니다. 10살 이상 동년배 나이를 물을 때는 니또 따. 네, 10살 이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의 나이를 물을 때는 니또 따, 니엔지라고 합니다. 네, 조금 이따 배워볼게요. 자,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다또 따, 28岁이라고 했어요. 28岁. 네, 나이를 세는 단위 뭡니까? 수이죠. 네, 수이. 우리 세월 할때이 단어를 써요. 28살입니다. 타 그녀는 네, 생략됐죠? 28岁, 28살입니다. 보통 나이 앞에 동사 是, 비동사 是는 생략됩니다. 네, 숫자 앞에서는 보통 생략해요. 뭐 나이, 시간, 날짜, 요일, 돈 이런 숫자들이 올 때는 네, 동사 是가 생략이 됩니다. 타 28岁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동사 是를 생략하고요. 네, 28살입니다. 我们 再读一遍，请跟我读，따라읽으세요。당신의누나는무슨일하세요？직업이뭐예요？你姐姐做什么工作？你姐姐做什么工作？그녀는의사로 병원에서 일합니다。她是医生，她在医院工作。她是医生，她在医院工作。그녀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타진년도다. 타진년도다. 28살이에요. 28岁. 타진년 28岁. 你姐姐做什么工作？她是医生，她在医院工作。她今年多大？28岁。你姐姐做什么工作？他是医生，他在医院工作。她今年多大？28岁。소유격 조사 이 더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소속 기관을 수식할 때이죠. 자, 소속 기관은 집, 회사, 기숙사, 고향, 조국을 의미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니덤 마마. 네, 당신의 엄마인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더를 생략합니다. 니 마마. 네, 우리 엄마. 워 마마. 자, 이때 더를 넣어도 됩니다. 그때는 강조이죠. 아, 이분은 그 사람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예요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이 소유격 조사 더를 넣습니다. 아, 저 부시 타더 마마. 저시 워더 마마. 네, 강조할 때는 더를 넣을 수 있습니다. 워더 펑요. 네, 친구도 더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나의 친구. 네, 내 친구. 워 펑요. 네, 가족 이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중국인들은 친구를 네, 가족 이상으로 중시합니다. 워 펑요.
타더자를 덜을 생략하고 타자, 네, 그의 집, 我家, 우리 집. 네, 그래서 가족, 친구, 소속 기관을 수식할 때는 덜을 생략하고요. 우리 선생님, 我的老师, 네, 그때는 라오스가 선생님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소속 기관도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덜을 아무 때나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은 내 책입니다. 这是我的书. 네, 그때도 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이는 품사가 두 개이죠. 네, 전치사와 동사인데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의 전치사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타자의 공스. 네, 여기서 이 자에는 동사입니다. 그는 회사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타자의 공스 공조. 이 문장에서 자에는 동사가 아닙니다. 왜? 공조 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의 공스는 이제 장소 부사구가 됩니다. 그는 회사에서 공조합니다. 일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타자의 공스 공조. 대상에 따라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다른데요. 10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는 니지수이라고 합니다. 네, 10세 미만 어린아이의 나이를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지로 묻습니다. 자, 지는 10 이하의 수를 물을 때 사용하죠. 니지수이, 너몇 살이니? 저 6살이에요. 我6岁, 저 9살이에요. 我9岁. 자, 10살 이상의 나이를 물을 때 사용하고요. 동년배나 또래예요. 10살 이상의 네, 그 나이를 물어볼 때입니다. 니 또다라고 합니다. 또 플러스 형용사는 의문사가 되죠. 얼마나로 해석합니다. 얼마나 큽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니 또다. 저 14살이에요. 我14岁. 14岁, 저 22살이에요. 我22岁. 다음으로는 연장자의 나이를 묻는 표현입니다. 닌, 자, 연장자에서 닌 존칭 썼어요. 니에 대한 존칭. 또, 따, 니엔지. 니엔지가 나이, 연세라는 의미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닌 또, 따, 니엔지. 닌 또, 따, 니엔지. 저는 마흔이에요. 我40岁. 네. 저는 뭐 60이에요. 我60岁. 我60岁. 자, 올해 읽어보겠습니다. 찐니엔, 찐니엔. 내년은 밍니엔, 밍니엔. 자, 후년이죠. 2년 뒤는 허우니엔, 허우니엔. 작년은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갈 걷자를 씁니다. 去年, 去年. 재작년은 前年, 前年. 말하기 연습입니다. 说一说.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세요. 你做什么工作? 네, 직업을 묻는 표현이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你做什么工作? 我是医生. 나는 의사입니다. 我是医生. 你做什么工作? 我是医生。 자, 1번. 公司职员. 네, 회사원이죠. 公司 회사이고요. 职员, 네, 이성, 이성입니다. 职员, 公司 职员, 네, 회사원입니다. 你做什么工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我是公司职员. 저는 회사원입니다. 公司职员, 你做什么工作？我是公司职员。자, 2번, 服务员.
네, 복무원, 종업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우웬이라고 합니다. 네, 부우 이말 자체가 서비스, 복무라는 의미고요. 웬은 이제 직원이라는 뜻이죠. 복무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부우웬이라고 합니다. 네, 종업원이라는 의미죠. 부우웬, 你做什么工作? 我是服务员。 服务员，服务员，你做什么工作？我是服务员。자, 3번 변호사, 律师입니다. 자, 발음 律, 네, 위 모음이죠. 律师, 네, 율사, 변호사입니다. 你做什么工作？ 我是律师。 律师，你做什么工作？我是律师。사진 속 가족의 나이를 보고 대화해 보세요. 자, 우리 나이 묻기 표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니 지수이가 있었죠? 너몇 살이니? 라는 표현인데요. 10살 미만의 나이를 물을 때 지로 묻습니다. 네, 니 지수이, 너몇 살이니? 니 또따, 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10살 이상의 나이를 물을 때, 같은 동년배끼리 물을 때, 네, 이 표현을 사용하죠. 니 또따, 닌 또따 년지, 연장자의 나이를 물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닌 또따 년지. 자, 그러면 우리 아빠 나이부터 볼까요? 네, 빠바 45수이네요. 자, 그러면 아빠는 이제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써야 되겠죠? 네, 빠바 또따 년지. 아빠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타 진년 45수이. 마마 또따년지. 네, 엄마도 이 표현을 써야 되겠죠. 연장자의 나이를 묻는 표현. 마마 또따년지. 타 42岁. 네, 42살이고요. 哥哥. 네, 10살 이상이죠. 哥哥는 이걸로 이 표현으로 써야 되겠죠. 네, 哥哥 또따. 올해 몇 살이에요? 今年 또따. 타 15岁. 네, 15살이죠. 15岁. 我 원은 11살이네요. 자, 그러면 니로 물어야 되겠죠? 니 또따? 너 나이가 어떻게 돼? 니 또따? 我今年11岁. 네, 나는 올해 11살이에요. 我今年11岁. 자, 妹妹가 있습니다. 자, 妹妹. 네, 10살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지로 묻습니다. 타 妹妹. 그녀의 여동생. 타 妹妹. 几岁? 몇 살이죠? 타메이메이 지수이, 타빠수이, 8살이네요. 타진년 빠수이, 네, 그녀는 올해 8살입니다. 타자 요지코런, 자, 그는 몇 식구죠? 가족이 몇 명이죠? 타자 요지코런, 타자 요 우코런, 네, 5명이에요. 타자 요 우코런, 또 요세이, 누구누구 있어요? 또 요세이, 타자 또 요세이? 자, 가족 구성원을 묻는 표현이죠. 타자 요 빠바, 마마, 哥哥, 妹妹, 和 타, 네, 그리고 그녀이죠. 다시 한번, 타자 요 빠바, 마마, 이거 哥哥, 이거 妹妹, 和 타. 네, 아빠, 엄마, 오빠 한 명, 이거 哥哥, 여동생 한 명, 이거 妹妹. 그리고 그녀입니다. 허타. 타자有爸爸妈妈 一个哥哥 一个妹妹 허타. 플러스 단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옌유엔이 있습니다. 옌유엔. 네, 배우 연기자이죠. 이 옌이라는 단어는 연기하다요. 연출 혹은 배우 연이라고 해서
공연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이고요. 네, 위에는 이제 직원이죠. 예뉴엔, 그래서 배우, 연기자가 됩니다. 예뉴엔, 타시 예뉴엔, 네, 그는 배우입니다. 쇼호웬, 자, 쇼는 팔 숫자이고요. 호는 재화화, 네, 물건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 판매원, 점원입니다. 쇼호웬. 다음은 가오디엔면바오시, 제과 제빵사인데요. 가오디엔은 어떤 과자, 뭐 케이크의 총칭입니다. 면바오는 빵이죠. 네, 그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선생님, 라오시. 그래서 제과 제빵사가 됩니다. 가오디엔면바오시, 가오디엔면바오시. 다음 후시. 네, 자, 간호사이죠. 보호해주는 선비예요. 후시. 자, 우리 후리 배웠었죠. 후리. 네, 보호해주고 어떤 관리해주는 거, 케어하다요. 후리 도파. 두발 케어이죠. 후리 도파. 자, 또 후자오 할 때도 이 후를 씁니다. 보호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 여권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네, 나를 증명해줄 수 있는 거. 네, 내 신분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줄 수 있는 거, 여권입니다. 네, 후자오. 다음은 빈지우시가 있네요. 빈지우시. 이 빈이라는 것은 이제 품평하다요. 네, 맛보다 빈창. 지우는 술이죠. 술을 이렇게 품평해주는 선생님, 소믈리에입니다. 빈지우시, 빈지우시. 다음은 송징리. 네, 총경리라고 해서 CEO 사장을 말하죠. 종징리, 총경리. 네, 타시 종징리. 앞에 이 총자를 빼면 징리. 네, 어떤 매니저, 책임자, 팀장, 뭐 부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실가 있습니다. 네, 주방, 네, 주방 부엌이죠. 주방. 그 주방에서 일하는 선생님, 주시, 네, 주시후라고도 합니다. 주시후, 네, 혹은 주시, 네, 타시 주시, 타시 주시후. 司机, 네, 운전기사입니다. 네, 司机, 우리는 기사인데 중국은 사기라고 하네요. 네, 司机, 운전기사, 타시 司机, 운전기사. 근데 우리 부를 때는 슈후,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네, 슈후. 다음은 경찰. 경찰, 네, 경찰. 타바바시 경찰, 네, 그의 아빠는 경찰입니다. 카페이시, 바리스타입니다. 네, 카페이시. 연원, 售货员, 糕点面包师, 护士, 品酒师. 总经理, 厨师, 司机, 警察, 咖啡师. 여기까지 해서 가족 묻기, 직업 묻기, 나이 묻기 관련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월 지엔